네,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지난 주말이었죠. 양국, 이제 한미 양국 정상이 한미 관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이슈와 관련된 논의를 지금 포괄적으로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원전, 방산, 우주, 기계 등이 일단 논의가 되면서 그런 종목군들로 일단은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서 향후 중요한 이벤트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르테미스 이제 미국 주도의 이제 국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와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등 우주 산업 등도 이제 공동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안에 이제 제3차 한미 민간 우주 대화를 열기로 했고 또한 이 정부에 들어서 국내 우주 개발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항공우주청도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 우주 산업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6월 15일로 예정돼 있는 일단 누리호 이제 발사가를 앞두고 있는데 저궤도에 투입하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입니다. 제품 조립을 총괄했었던 한국항공우주, 누리호 심장인 엔진을 만들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발사대 등에 참여했던 현대중업 등 기존의 좀 대형 업체들은 많이 언급도 됐고 주목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발을 담그면서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국과 미국이 우주 개발에 협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관련 종목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주목할 기업은 한국과 컴퓨터입니다. 한국과 컴퓨터가 우주산업과 어떤 뭐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국과 컴퓨터는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최근에 보게 되면 우주산업과 관련된 한컴 인스페이스를 일단 지분을 보유하면서 인공위성 관련된 사업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컴 인스페이스는 2012년부터 인공위성 이제 지상국 운영을 통해서 위성 영상 데이터 처리 및 AI 기반 분석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온 기업인데요. 우주 데이터 산업의 쌀에 비유되는 스페이스 데이터 산업을 명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이제 25일이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국내 첫 민간 위성 세종 1호를 스페이스X를 통해서 지금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인공위성 기반 우주와 항공, 지상을 커버하는 영상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좀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의 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5년 내에 50기 이상을 좀 발사를 하면서 군주 위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산업의 성장과 맞물려서 실적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성 이미지 데이터 시장의 규모가 2021년 7조 원 정도의 규모였다면 2026년에는 3배 정도 증가한 21조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군사용이라든가 농업용 그리고 국방용으로도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충분히 관심을 갖게 좋은 회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위성과 관련된 사업에서 한국 컴퓨터를 관심 종목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한국과 컴퓨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